어때? 오랜만에 바다 오니까 탁 트이고 좋지? 바다 냄새. 안 추워? 남들은 겨울바다 춥고 차갑다고 말하는데, 난 이맘때 오는 바다가 제일 따뜻하더라? 야, 이게 20대 여자 얼굴이냐? 화장도 좀 하고, 꾸미고 좀 다녀. 안본 사이 아주 못생겨졌어. 뭐래? 연애는? 남자친구는 없어? 좋아하는 사람은? 없어. 아, 야, 너그 걔, 아, 걔 고백. 안 했어. 그게 언제 적이야? 아, 안 했어? 엄마 아빠는 잘 지내? 엄마, 아빠? 잘 지내지. 계속 네 얘기만 해.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, 아픈 데는 없는지. 좀 보러 와라. 엄마, 아빠 안 보고 싶어? 보고 싶지. 보고 싶어. 다른 건다 변해도 여기는 그대로다. 너가 7살 땐가? 엄마랑 너랑 나랑 아빠랑 넷이서 이 추운 겨울바다에 와서 여기서 두꺼비놀이 했었잖아. 겨울바다에서 그렇게 논 애들이 어딨냐? 그래, 여기네. 여기야. 두꺼봐, 두꺼봐, 헌집 줄게, 새집 따오. 두꺼봐, 두꺼봐, 헌집 줄게, 새집 따오. 두꺼봐, 두꺼봐, 헌집 줄게, 새집 따오. 언니는? 언니는 잘 지냈어? 나? 보시다시피 잘 지내지. 이제 좀 숨이 쉬어지는 기분이야.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. 다행이네. 사실, 나 지금까지 언니한테 거짓말했어. 나잘못 지내.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야. 그냥 그런 답답한 곳에서 숨어 살고 있어. 나 진짜 못났지. 나도 저 파도처럼 강해지고 싶은데. 그게 잘안 돼. 그렇게 좋아했던 바다가 이제 너무 차갑게 보여. 다훈아, 앞으로 찬 바람이 세게 불 때도 있을 거고, 목 놓아 울고 싶을 때도 있을 거야. 그럴 땐 잠시 동굴에 들어가서 바람을 피하고 주저앉아 울면 돼. 괜찮아. 포기만 하지 마. 포기하고 싶을 땐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잠깐 어린 시절로 돌아갔다 와. 그럼 이 바다가 따뜻하게 보일 거야.
우리 한동안 여기 올 일 없을 것 같은데 사진 한번 찍을까? 그래, 찍자. 저기요! 네? 저 바다가 보이게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실 수 있어요? 아 사진이요? 아 그게... 저기요! 저희가 사진 찍어드릴게요. 보시다시피 이 친구가 사진 진짜 못 찍거든요. 이 친구가 사진 진짜 잘 찍어요. 보시다시피. 주세요. 제가 찍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. 찍을게요. 하나, 둘, 셋. 야, 저기 아니라고. 아, 왜? 저기 보라고. 저기 카메라 이쪽에 있잖아. 여기 그래, 거기 우선 됐어? 오케이. 방긋. 방긋해. 다시. 아, 찍자. 야, 이제 움직이지 마. 야, 5초다!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나 여기 왜 데리고 왔냐? 겨울바다 보라고? 좋잖아, 겨울바다. 친구들아, 나 눈이 안 보이잖아. 마음의 눈을 떠. 아 맞다, 니네 기억나냐? 얘 옛날에 달리기 좀 빨랐던 거. 야, 니들은 짜도 안 됐지. 야, 뭐 말 같추다는 소리야. 내가 니한테 져본 적이 없어. 야, 무슨 소리야. 너 다 한 번도 못 이겼잖아. 어? 얘 기억에 왜곡이 있나 보네. 야, 그러면은 오랜만에 한번 뛰든가. 꼴등이 저녁 속이? 콜. 저기 바위집 고기? 오케이. 야, 나 눈 안 보인다고. 마음의 눈을 떠. 오! 야! 마음의 눈을 떠, 이 새끼야. 야! 도라이들. 야, 이제 안 들리겠지? 아, 절대 안 들리지. 아, 들고 있어봐. 이제 녹음 시작하자. 아, 들고 있으면 되겠냐? 어, 들고 있어. 어. 오케이, 말해봐. 아. 오케이. 들려? 줘봐. 오케이. 들린다. 말해. 돌아야 돼. 아, 빨리 와. 아, 야, 장난 그만 치고 빨리 좀 와라! 아, 어디냐고! 아, 빨리 와! 태현씨? 예? 네? 오늘 꼴등을 하셔서 저녁을 사셔야 되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? 야, 장난하냐? 어? 장난 아닙니다. 맛있는 거 사줘야 합니다. 기분이 어떻습니까? 네, 거지 같은 친구들 만나서 정말 거지 같네요. 거지 같은 친구들한테 버림 받아보셨습니까? 뭐? 사과하십시오. 진짜 버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. 네, 미안합니다. 사랑합니다. 저녁 사겠습니다. 됐냐? 그럼 내가 돈 돌려드릴게요. 가자. 저녁 뭐 사줄 거예요? 와, 뭘 사줄 거냐면 컵라면이다, 이것들아. 니들한테 컵라면 따로 먹지 않아. 야, 태현아, 내가 사진 찍어줄게. 그래. 거기서 왼쪽으로 한 두 발자국만 가봐. 왼쪽으로 두 발? 여기? 됐어? 어. 이제 거기서 뒤로 두 발자국만 더 가봐. 뒤로 두 발? 여기? 됐어? 아, 근데 뭔가 좀 아쉬운데. 아, 뒤로 세 발자국만 더 가봐. 세 발자국? 좀 크게 하나,
둘. 괜찮아? 아 진짜. 야 너는 왜 이렇게 짓궂냐 얘가? 야, 진짜 짓궂다 그지? 진짜. 괜찮은 거 맞지? 어 괜찮은 거 같아. 괜찮으면 이거 좀 들고 있어봐. 나도 사진이나 한번 찍자. 이거 이거 갑자기 왜 하는데 또? 아, 몇 번을 말해. 과제야 과제. 여기까지 와서 과제를 하냐? 나도 사진 한번 찍자. 어어 너무 추추. 나도 한번 찍어줘. 그림 좋다. 하나 둘 셋. 야 지금 자세 좋은 거 같아. 야, 가만히 서봐. 아 너도 와 같이 찍자 그냥. 아, 나도 찍자고? 어 빨리 와 같이 찍자. 아, 알겠어, 찍자. 알겠어. 응. 어. 자, 하나, 둘, 셋. 야, 너 지금 어디 보냐? 어디 봐? 여기. 그래, 웃어. 자, 찍는다. 하나, 둘, 셋. 야, 자, 됐어. 너 먼저 말해봐. 답답하라고? 네가 해. 아야 빨리 해. 난 먼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. 태연아. 아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아 중학교 때 그 일 이후로 진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웃음 잃지 않고 항상 우리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. 아야 오글거려서 못하겠다. 아 병신 진짜 더럽게 못하네. 야 비켜봐 내가 해볼게. 아, 야 태연아, 사고 이후로 당연하게 보고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 우리만 누리는 것 같아서 늘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항상 밝게 어쩌면 우리보다 더 선명하고 더 아름답게 세상을 바라보는 너를 보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고맙다. 친구한테 이런 말 하는 거 좀 오그라들지만 우리가 너 진짜 많이 사랑한다.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늘 미안하고 너를 위해 작은 선물 준비했는데 네가 좋아할지 모르겠다. 너의 멋진 마음의 눈으로 즐겨주길 바랄게. 야야야 저 새끼 또 헤매잖아. 빨리 가자. 헤매? 빨리 가자. 가자.